예, 이게 이제 그죠. 별이 두 개니까 이 많은 주거 침입자 관련된 판례를 쏟아서 나오게 만든 예, 장본인입니다. 주거 침입자. 그러면 미리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앞으로 뭐 문제들도 풀어봤거나 또 앞으로도 풀어볼 예정이지만 단순히 뭐 승낙받고 통상적인 출입하면 들어왔다. 침입이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야싸 이건 준비 안한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렵게 나올 때는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가자. 특히 중요한 판례는 제대로 정리해야 됩니다. 특히 전환합치 판결은. 그러면 침입에 해당하는지 요죠 왜 해당하는지를 간단하게 다수 대법관 의견하고 이제 별개 의견입니다. 그냥 소수 의견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소수 의견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수 의견은 요 침입에 해당하는 지위를 판단할 때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 기준입니다.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아주 객관적입니다. 반대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물론 여기다가 요거 요만큼 조그맣게 여기에 거주자 의사는 조그맣습니다. 거주자 의사도 고려될 순 있지만 주된 평가 요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겁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소수 의견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아니, 그전부터 우리가 거주자 의사의 명시적, 무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게 침입으로 판시하지 않았냐. 그래서 의사 침해설을 본질적으로 몇십 년 동안 채해왔다. 아니, 그리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거주자 의사를 빼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거주자 의사도 고려합시다. 그거고 차이점은 이거죠. 다수 의견은 하고 차이점은 소수 의견은 바로 거주자의 의사를 기초로 합니다. 아예. 거주자 의사를 기초로 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게 아니고 더하기 그리고 사실상의 평온이 해쳐졌는지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 의사를 기초로 함께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만 이두 개는 대등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혐의 태양 기준으로 하고 물론 주관적으로 거주자 의사를 고려할 수 있긴 있다. 그러나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은 대등합니다. 아예 거주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기초로 합니다. 더하기 사실상의 평온이 해쳐졌는지를 보게 되니까 약간의 차이점이죠. 이거는 거주자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는 덤으로 덤 조그맣게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1번. 그럼 판례 결론은 뭐 그렇죠. 이게 기사가 부적절한 요구를 할것 같다. 예, 방송 보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로 예, 따라서 뭐 녹음녹화 장치 설치 또는 제거할 목적으로 사정을 모르는 영업주원로부터 승낙을 받았잖아요. 들어가라. 그리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 침입죄 성립하지 않잖아요. 이 결론은 뭐 누구라도 아는 거니까. 그럼 이제 승부는 예, 바로 2번, 3번 이런 데서 승부나죠. 2번 주거침입죄 구순요건적 혐의인 침입이란 사실상 병원 상태를 해치는 혐의 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예,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이거죠.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혐의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2번칙이다. 맞습니다. 다수 의견입니다. 그리고 3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이와 같은 주관적 요소는 사실상 병원 사태를 해치는 힘이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에 주된 평가 요소가 되진 않죠. 다수 의견에 따르다면 이겁니다. 거주자 의사를 고려할 수 있지만 주된 평가 요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수 의견에 따른다면 틀린 지문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구조사 의사의 바라는지가 아니고 사상 병원사들의 해치는 혐의 태양인지에 따라 이거 맞고 객관적 외형적이고 5번 예, 승낙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 네, 이건 틀린 질문이죠. 가상 거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해설에 그 네모 파스가 있죠. 예, 별개 의견 봅니다. 소소 의견 대법관 김재형 안철상은 별개 의견 있죠. 보겠습니다. 주거 침입자의 승인 여부는 가로 열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초 가로 닫고 로 하고 가로 열고 사실상 병원 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함께 고려 가로 닫고 이겁니다. 이게 예, 일단 소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거죠. 거주자 의사를 기초로 하고 사실상 병원이 해쳐졌는지를 함께 고려하자 이런 점에서 약간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판례 중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보통은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딱 들어갔을 때 침입한 것을 볼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죠. 숨어있는 게. 그게 출제되면 아마 많은 수험생은 틀릴 수도 있다. 그게 그 박스에 비교 판례에서 1번은 뭐 초원봉침 사건이 폐기된 거고 2번 판례입니다. 2번 대리 응시자들의 심상 입장입니다. 대리 응시자. 그러면 시험 관리자의 승낙 또는 추정되는 의사에 반해서 불법 침입이라 아니할 수 없고 주거 침입제가 승립하고 그걸 교사했다면 교사범위 승립합니다. 이건 화소표 기존 결론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험장이죠. 각 자리마다 수험표도 붙어 있을 것이고 뭐 거기 앉아 있을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대리 응시입니다. 육군 간부 시험에 응시한 이 피고인이 대리 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감독관의 승낙을 받고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이거잖아요. 시험 감독관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건 사실상 병원을 해치는 겁니다. 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 자리마다 지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가 들어간 것 자체가 사실상 병원을 해하는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봅니다. 이것만. 이걸 출제할까요? 글쎄요,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이거 알아두는 건 어렵진 않으니까.